남았고요. 취약하죠. 온다. 오지마. 페링크 페링크. 오지마. 아니. 스파이크가 어그로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발로란트 일기 줄여서 마닷게 모닝발. 테스트 서버 2일차 파트너 스트리머 내전입니다. 아이솔을 플레이하며 내전을 하다보니 확실히 샷이 좋아야 제 성능을 발휘하는 요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샷이 좋다고 한들 내가 1을 키고 적을 죽였을 때 방어막을 얻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바로 트레이드를 나올 적을 견제해야 할지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적이 샤워에서 발소리를 낸 상황에 그렇게인 스윗한 엣지 오빠가 미끼가 되어줄 테니 트레이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자. 트레드. 대박하는데. 목표 위치는. 못 나온다 이거. 나이스 맞췄지. 나이스. 수량 좀 아끼시. 잡아줘. 두 명을 잡은 후 총까지 얻었습니다. 공태를 살펴보니 적은 B사이트로 돌린 것 같았죠. 그래서 태를 타고 후카로 와서 어떻게든 라운드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집중한다. 아 시간이 없어. 오! 이거예요. 메데께. 기야. 폼빨딱 선거 보십시오. 오랜만에 나온 빨딱게 모먼트입니다. 아무튼 방금 같은 상황에 제가 적 아이돌을 잡은 후에 본능적으로 보호막을 얻기 위해 구슬을 때렸으면 아마 적 사이퍼에게 트레이드를 당했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 하나는 0티어입니다. 나 스킬이 없어가지고 못 도와줘 했지? 목표 탐색. 한 대 한 대 한 대. 해피 해피. 나이스. 빠닥게 오빠 지금 탐색하는 거 안 봐. 어 그러게? 맞네. 빠르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보호막을 얻은 상태에서 재장전을 해봤는데 레이나의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처럼 장전 속도가 꽤나 빨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확실히 완벽하게 교전에 특화된 요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솔을 플레이할 때 괜찮은 조준선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가자. 왼쪽. 아, 팔 앞에 팔 앞에 라이스 트레이드. 집중. 네, 강설가 땡큐. 네 상대는 아. 나다. 뭐야? 오. 내가 아니네? 아. 이쪽 봐줄게. 아군이 한 명 끝나죠. 왔다. 아유. 아, 하비. 방금 같은 짧은 교전 동안에도 화면을 진짜 이리저리 엄청 움직여야 하는 요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길이감을 가진 십자가 조준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쓰던 조준선 계속 쓰려고 점을 사용했는데 내일 할 내전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우트 십자가 조준선과 아이소 플레이 영상을 대접해드리죠. 빠르게 다음 판 놀랍게도 같은 맵인 바인드입니다. 1라운드에 A를 공격하는데 적들이 샤워를 강하게 푸시합니다. 어어어어어 샤워 푸시 샤워 푸시 빠르다 빠르다. 이러면은 이강원 좋다. 서 있는 거 몰라요? 운반자가 합치됐어. 아 이거 쏴졌다. 순식간에 3명을 잡아냈지만 인원수를 1대2까지 줄여냈습니다. 남은 적 둘의 인포가 아예 없었어서 천천히 아군 베이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B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오. 까비.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내전이라는 게 정말 완벽하게 황금 밸런스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아무리 티어대를 맞춰서 팀을 구성해도 각자의 컨디션도 밸런스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이 그랬습니다. 두 라운드를 연속으로 내주고 3라운드에 총을 사며 게임은 원래 3라운드부터지 하면서 열심히 전반전을 마친 결과 어후
이건 DRX가 와도 역전 못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어차피 즐기자고 모인 내전,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량을 끌어내는 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 아닐까요?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샤워, 나이스. 나이스. 와. 한 명 남았습니다. 바비. 바비. 네, 하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 판 어센트 공격에서 혼자 미드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 블라인드 에버. 계단 남았어요. 시작하지. 온다. 오지마. 베링크 베링크. 오지마. 공격 기준.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아, 가비. 와. 어, 이거 했으면은 이거 에이스 클립이었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때 C 스킬을 소바 쪽에 사용한 후 B 링크를 피킹한 미친 피지컬, 사실 점프하면서 총 먹다가 실수로 C 키를 눌렀던 겁니다. 근데 그런대로 아다리가 좋게 스킬이 활용이 됐는데 여기 두 명을 상대할 때 E 스킬을 킨 채로 싸워서 방어막을 얻었더라면, 물론 약간의 운이 따랐어야 했겠지만 아쉽게 에이스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소의 장점 중 하나가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궁을 쓰면 궁 안에서도 보호막을 유지한 채로 적과 맞다이를 뜰 수 있는데 충격 화살에 보호막이 깨져버렸습니다. 숏에 적이 있는 것 같길래 바로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먼 거리에서 적과 1대1로 싸우는 아이소의 궁극기 안에서는 은근 와이드 피킹이 잘 먹힙니다. 고펌이네. 근데 이 정도로 와이드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아이소를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감이 잡히셨나요? 나이스. 먹었어, 먹었어. 뭐야, 무나. 개인 손가락 전화. 아이고. 가비. 어, 에임 갔는데. 이번에는 A 러쉬를 오는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채워서 같이 보자. 어, 난데? 누구냐? 괜찮아요. 어, 파이크. 나이스.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가비. 이 상대는 어? 나다. 어, 오히려 좋아. 아, 네, 이러면 칼빵 무조건이네. 네. 실드로? 스파이크가 살려줘. 어디야? 어, 실드 있어요. 어디지? 언더인가? 불안정화 대신. 나이스. 저 전전. 쇼쇼로 쇼쇼쇼. 쇼. 오. 가자. 에이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뭐야? 마다키! 역대급 성능과 역대급 난이도의 신규 요원 아이소.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제 손에는 진짜 잘 맞고 너무 재밌고 본 서버에 나오면 자주 플레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의 스킬 세팅이 많이 특이한 만큼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이 댓글들을 기반으로 스킬 간의 상호작용 등을 실험한 영상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밝게 채널로 보내시고 내일 봐요.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 팬들과의 소통은 인스타그램, 조선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